안녕하세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영상편집 전공 박상우입니다. 유튜브가 대중화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상을 접하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는 궁금증도 들게 되고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까지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칭찬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데 이런 점에서 영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키워왔습니다. 전적대학에서 항공과를 전공했는데 전염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항공사에서 채용을 안 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어서 다른 길을 찾고자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편집만 잘하고 편집만 배우면 될 줄 알았지만 막상 공부해보니 촬영이나 기획 등 전반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예진에서는 편집 전공이어도 촬영과 기획 등 다양한 수업을 배울 수 있으며 저는 이런 점이 좋아서 만족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장학금이 제일 큰 지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교수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조교 생활을 하게 되면 방학 때도 일을 하기 때문에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라든지 등산, 헬스 등으로 땀을 좀 빼고 샤워 후 누워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상 깊게 본 영상이 있으면 누가 편집했는지 찾아보곤 하는데 나중에 제가 편집한 영상도 또 다른 누군가가 감명 깊게 보고 누가 편집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편집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편입을 선택했고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성실히 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